대통령의 당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3.3 정책을 구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어제 올라오고 지금 요거 지금 여론조사 결과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6월 4일이니까 이제 요게 나오면은 24시간 이후에 공개가 됩니다. 이게 공개된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공개된 거 보여드리면은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이재명이 24% 나오고요. 윤석열 21% 나옵니다. 이낙연 5%, 이준석 3%, 안철수 2%, 정세균 1%, 홍준표 1%. 나머지는 기타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자, 허경영 후보하고 누굴 비교해 볼까요? 홍준표. 어때요? 홍준표 1% 나왔어요. 그럼 허경영 후보 몇 프로일까요? 예? 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세균. 직전 국무총리예요. 직전 국무총리예요. 그리고 매일 TV에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매일매일 TV 나옵니다. 1%야, 1%. 그럼 허경영 후보 몇 프로일까요? 그러면 만약에 정세균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총리였는데, 예? 정세균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 1%밖에 안 나와?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런 말안 하겠어요? 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할수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정세균이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 이게 여론이구나, 지금. 더 분발해야겠구나. 내가 1%밖에 안 나오는구나. 정세균이 분명히 할수 있다고요. 아,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여론조사? 하지만 얘기 안 한다니까요. 홍준표가 아, 이거 여론조사 잘못된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냥 아, 1%구나. 아, 지금 내가 분발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철수 2%. 안철수 가만히 있겠어요? 어, 내가 2%밖에 안 나와? 내가 이준석보다 딸려? 이준석 3%야? 내가 딸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 이거 내가 뭐가 아직도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지지받을까? 이런 고민한다니까요. 이낙연도 총리였죠? 이 정부에, 살아있는 정부의 총리였는데 5% 나왔어요, 5%. 그럼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그냥 봅시다. 홍준표 1% 나왔다. 정세균 1% 나왔다. 허경영 지금 몇 프로일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둘러싸여가지고, 100명이 둘러싸여가지고, 100명이서, 아, 이번 대통령 되십니다. 이번에 뭐 지지가 지금 지금 뭐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볼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를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홍준표, 정세균, 안철수가 2%, 1%, 1%다. 그리고 안철수 2%, 정세균 1%, 홍준표 1%. 그럼 허경영 후보 몇 프로 나올까? 네? 이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라면은 과연 홍준표나 정세균이 가만히 있을까? 예? 네? 살아있는 권력들이 가만히 있을까? 안철수가 가만히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론조사에 들어가게끔 해라. 여론조사 의뢰를 해라. 여론조사에 허경영 후보 이름이 들어와야 된다. 서울시장 선거 때도 내가 계속 그랬죠? 여론조사에 허경영 이름 넣어라, 시위하자. 그리고 막 시위했어요. 그래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1%, 뭐 2%, 뭐2.4%막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더 분발해갖고 3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 정인태가 잘못했나요? 잘한 거잖아요. 그쵸?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을 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3자 토론 가자. 3자 토론 가자. 이수봉하고 단일화하자. 제가 외쳤잖아요. 만약에 이수봉하고 단일화 해갖고 이수봉이 아니라 허경영이 3자 토론 나갔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예? 판도가 허경영 후보가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한 지지를 받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봅시다. 지금 현재 이 시점.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고 제가 이 전략을 짰잖아요. 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그리고 국민 공천증제 전략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0만 6,443명이 동의했어요. 오늘 마감입니다. 20만 넘었어요. 20만.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답변합니다. 이거 전략 짰잖아요. 이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국민 공천증제로 가서 30만 이상 30만 이상 추천서 받으면은 TV 토론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TV 연설 지원해주고,
그리고 10에서 15% 넘어가게 되면은 50% 선거비용, 그리고 15% 넘어가면은 100% 선거비용 지원하게끔 해주자. 그리고 계속 이 목소리 내고 있는 거야, 현실적으로. 허경영 후보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거 지금 참여인은 20만이 넘는 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추천순을 보면은, 이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첫 페이지인데, 1번 페이지예요. 1번 페이지. 여기 5만 명이 지지하는 거예요. 5만 명. 5만 명 지지하면 1페이지에 나옵니다. 5만 명. 예? 그런데 20만 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제 답변 대기 중에 나온 거예요. 답변 대기 중. 20만 넘었죠? 답변 대기 중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5만 명만 여기 동의해도요, 신문에 기사에 나와요, 신문 기사에. 왜냐하면, 와, 이거 5만 명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5만 명만, 기자들이 이거 보고 있다가, 1페이지 보고 있다가, 여기 5만 명 나왔네? 이런 게 기사에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2번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보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는 4만 명, 2만 명, 1만 명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명만 이거 찬성해줘도 엄청난 거예요. 1만 명. 예? 1만 명만 찬성해줘도 이거 엄청난 겁니다. 두 번째. 그 기자들이 세 번째까지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여기 지금 보니까 세 번째 다 1만 명대야. 1만 명대인데 이렇게 1만 명이 진짜 이렇게 지지를 했네. 여기까지 보겠죠. 세 번까지. 그쵸? 네 번째로 가면은, 여기 이제 네 번째로 가면, 여기도 만 명대, 천 명대, 구천 명대예요. 아마 네 개, 여기까지는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섯 번까지 해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페이지 보면은, 이제 뭐, 오천 명, 육천 명,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올라오는데, 오만 명이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오만 명. 오만 오천 명이 올라왔죠? 그러면은, 이십만 명이, 26,448명이 동의했다 그러면은 엄청난 거잖아요.